오늘은 아침 5시의 기적이라는 책을 가지고 아침 5시에 일어나면 해야 하는 것들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지난번에 제가 7단계 중에서 3단계까지만 설명을 드렸죠. 오늘은 4단계, 5단계, 6단계, 7단계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의 저자는요, 제프 샌더스라는 분입니다. 자기계발 전문가이기도 하고요, 5AM 미라클 팟캐스트 운영자이기도 합니다. 네, 오늘 그래서 이제 이야기해볼 거는 이상적인 일과 생산성 전략, 진행 상황 검토, 아침 5시 전문가, 이 네 가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4단계입니다. 이상적인 아침 설계하기. 우리는 1단계에서 인생 목표를 설정한 뒤 2단계에서 현재 분기의 열중에 진행할 몇 개의 목표를 추려내는 작업을 했습니다. 그리고 3단계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고정습관을 파악했죠. 1, 2, 3단계가 궁금하시다면 바로 이전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그 습관을 이용해서 이상적인 평일 일과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.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습관, 의식, 일과의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. 습관이란 건 뭘까요? 습관은요, 우리가 자동적으로 되풀이하는 행동을 얘기합니다. 좋든 싫든 간에 일단 습관이 되면 바꾸기가 어려워지죠. 의식은요,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실행하는 일련의 행동이 됩니다. 종교의식, 결혼식, 장례식, 뭐 이런 것들을 의식이라고 부르죠. 그리고 의식은 정해진 프로그램처럼 규칙적으로 따르는 연속적인 행동을 얘기합니다. 마지막 일과는 언제든 행동을 바꿀 수 있으며 감정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차이를 정확히 아시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. 이상적인 아침 일과를 위해서는 먼저 전체적인 그림, 즉 이상적인 일주일부터 명확히 윤곽을 잡아야 합니다. 이상적인 일주일은 한 주를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흠잡을 데 없이 활용할 수 있다,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제로 하는 건데요. 이상적인 일주일은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, 여러분들이 바라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행사, 규칙적인 일정, 일관성 있는 습관을 포함해서 일주일을 최대로 활용하도록 계획했다면은 최소한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 일정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뼈대가 만들어진 거죠.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되고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 이상적인 일주일을 만들 때는 먼저 큰 일정을 먼저 놓고 빈틈을 채워넣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중요한 일부터 먼저 일주일에 쭉 배치를 하고요. 그 다음에 뭐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들,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, 뭐 하면 좋은 것들, 이런 것들을 이제 사이사이에 틈새 시간에 채워넣으라는 거죠. 그래서 이상적인 일주일 계획을 잘 세워두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상적인 하루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. 5단계, 생산성 전략입니다. 이 생산성 전략은요, 가장 중요한 생산성 전략 세 가지가 나옵니다. 정리, 집중, 균형, 이 세 가지인데요. 전략 하나, 일단 정리하기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생산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면은 관리하는 방식을 최소화만 남겨두고 모두 정리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복잡하게 뭐 여기저기 있는 것 다 간단하고 간편하게 아주 정말 심플하게 만드셔야 됩니다. 단순하게 만드시는 게 핵심입니다. 전략 둘,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집중하기. 정해진 시간을 일정으로 계획하셔야 됩니다. 잡념 없이 혼자 있을 시간을 내셔야 돼요. 한 가지 업무를 한 번에, 그러니까 동시에 멀티태스킹을 하는 게 아니고요, 이 시간에 한 가지 집중할 것에만 집중하라는 거죠.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.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, 먼저 자기 자신과 그 한 약속들이 있죠. 내가 지켜야 될 약속들이죠. 타인과의 그 관계가 아니고 내가 내 자신에게 한 약속들, 난 이거 할 거야, 저거 할 거야, 이것들을 먼저 이상적인 평일에 딱 넣는 거죠. 월요일 7시에는 이걸 하자, 뭐 수요일 5시에는 이걸 하자, 이렇게 먼저 배치를 하고 그것들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. 다른 친구와 약속을 뭐 야 5시 수요일날 어때 했을 때 아 나 그때 뭐 딴 거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제 거절할 수 있도록 먼저 그것을 최우선시하고 그 중요한 것들을 먼저 배치를 쭉 해놓으라는 거죠. 그리고 그 일들을 하루에 하나씩,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라는 겁니다.
전략 셋. 이퀄리브리엄 제로. 이퀄리브리엄 제로는 조금 말이 어렵긴 한데 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. 받은 메일함 제로. 프로젝트 관리 제로. 사무실 책상 제로. 집안일 제로. 이 개념을 실행하잖아요. 그럼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그 끝을 정할 수 있고, 또 다음날 시작할 때 여기저기 막 지저분하고 뭐 하다만 작업이 남아있고 책상 어저께 뭐 어질러도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? 내가 굉장히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벌써 기분이 나쁘고 뭐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. 근데 이 이퀄리브리엄 제로를 실천하시면은 일단 하루에 마감을 할 때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. 받은 메일이랑 다 정리하고 사무실 책상 다 정리하고 집안일 싹 해놓고, 그리고 다음날 그 깨끗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다시 또 새로운 하루를, 새로운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당연히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. 네, 여섯 번째, 6단계 진행상황 검토입니다. 이 진행상황 검토는 이런 얘기입니다. 아침 식사 전에 하루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배하는 방법 찾으신 거잖아요. 이 아침 5시에 기적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 과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. 하루 단위로 검토하고요. 또 주간 단위로도 검토하고, 월간 단위로도 검토하고, 분기별로도 검토하고, 연간 단위로도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잘 마쳤는지, 이번 주를 내가 목표대로 잘 살았는지, 이번 달 목표가 다 이뤘는지, 이번 분기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, 이번 연도 내가 잘 목표했던 것을 다 이뤘는지, 이런 것들 계속 진행 상황들을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. 마지막 7단계 아침 5시 전문가입니다. 이 전문가라는 말,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? 이 전문가라는 말은요,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. 더 이상 아마추어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. 이제 여러분들은 아침 5시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공을 목표로 하는 세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. 아침 5시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냐? 정해놓은 기상시간이 일어나고요. 꼭 5시가 아니어도 된다고 제가 첫 번째 연습에 말씀드렸죠. 또 원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기필코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. 여기서 이제 팁을 또 드리면은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. 우리의 삶은요,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.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? 우리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. 우리의 목표, 우리의 태도, 우리의 성공 역시 다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영상에 이어서 아침 5시에 일어나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 알려준 그 7단계를 한번 쭉 해보세요.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한 달만 해도 벌써 삶이 달라진 걸 느끼실 거고요.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시면은 남들이 이제 알아챌 수 있는 그 정도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,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